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사랑도 있고 보람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믿음도 있고 평화도 있고 아침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겁나는 것도 있고 또 어둠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과 보람과 이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 혹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요, 늘 햇빛 같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구름 낀 어둠의 날들이 신앙 속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따님이 결혼하게 되셨습니다. 결혼 축하곡으로 가족들이 이제 곡을 이제 정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딸이 좋아하던 곡이 있었던 거예요. 힘과 머무름이라는 그 왕실의 결혼식에 쓰였던 그런 곡이었는데 결혼하는 그 딸의 언니가 가만 들어보이기는 이거는 우리 동생하고 동생의 결혼식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가사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바꾸겠다 해서 그럼 바꾸라 해서 이제 자기가 방에 가서 이제 가사를 개사할 때까지는 누구든지 나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딱 15분 만에 가사를 다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곡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을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우리가 혼인예식 때 자주 불려지던 곡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곡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겠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심판도 두렵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8장을 통해서 저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가서 마지막 8장을 준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같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들으셔서 살아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초와 어려움과 고난에서 반드시 동터오는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첫째로 흔들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흔들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요 흔들어졌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이 흔들기를 바라지를 아니하시고 또한 나도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술람미의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흔들고 방해를 하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말을 전해야 된다고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사랑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요, 이 사람, 저 사람요, 참, 말 못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이 말, 저 말 다 듣다가는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정말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세상이 나로 하여금 이 말, 저 말을 던질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보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믿음으로라도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술람미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라도 사랑에 대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나를 흔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가서 제가 마지막 8장을 준비하면서 야 참 몇 번이고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너는 술람미처럼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했는데 또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이 핑계 저 핑계 좀 다 내려놓고 다시 물었습니다. 펜을 놓고는 너 주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속에 물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런 혼합주의가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난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
누굴까요? 내 목숨을 죽여서라도 내가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으로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을 위장을 하고 모른 척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었느냐?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두 번째 물었습니다. 이 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너 정말 예수 당이었지 않냐고.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난 그런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다시 찾아와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참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자아상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려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이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부질없는 이 목숨 하나 아껴보려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얼마나 예수님도 힘들었고 베드로도 힘들었던가 그 과정이.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에게 물으셨던 세 가지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이 다시 이제 나에게 하신다면 어떨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친구로서 함께하며 사랑하느냐? 저는 이제 고민할 것도 없이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참 촉촉히 적셔드는 이슬처럼 차고들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동터오는 아침처럼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힘이 막 솟구치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아가서 8장을 적어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의지할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내 사랑 솔로몬밖에요. 그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의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 거친 들을 헤치고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바라보면서 올라온 여자를 무책임하게 차버리는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들에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업신여기든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뚫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술람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업신여기고 흔들어 나를 방해한다 해도 진짜 사랑은 뚫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이 환난이냐? 그것이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짜 사랑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어떤 환난과 죽음까지라도 나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서 생겨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시련을 거친 들을 광야를 뚫고 일어서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서 어떤 물로도 홍수로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를 인하여 너의 어미가 신고한 아기를 낳을 때 고통하는 그 아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앞서서 술람미의 고백이 나왔다가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술람미의 사랑 앞에 솔로몬은요, 확신 있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으로 그를 잡아당겨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라도 내가 널 사랑하는지 나 확신도 없고. 왜냐면 두 사람 다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확실하게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완전히 강력하게 책임 있게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람미가 지쳐 사과나무의 아래에 앉아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녀를 깨웠다는 얘기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술람미,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술람미에게. 왜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마음에 딱 품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문화에서는 이 도장을 품에 품거나 팔에 감고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갖고 댕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팔에 두르고 살아가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6절, 6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 즉 질투는, 사랑에 대한, 사랑하는 것은 질투가 반드시 있습니다. 질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질투가 발휘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으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고, 7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은 많은 물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도 덮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사랑을 사려 한다면 그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가 있었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소스톰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황금을 가진 자의 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크리소스톰을 독방에다가 가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듣던 간수가, 아니 황제에게 쫓아가서, 황제님 안 되겠습니다, 저자는 독방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자를 그러면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런 사형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감옥에다가, 집단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 집단 사형수들이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집단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는 또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죄인들이 임하는 황금 어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감사기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듣던 간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황제에게 가, 저기도 안 되겠습니다, 저 우글거리는 사형수들 속에서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황제가 화가 나가, 여봐라, 저놈을 당장 사형을 시켜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소스톰이 기도하기를,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순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는 또 간수가 쫄래기 황제한테 쫓아가가, 이거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영광이 영광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얼굴에 빛을 발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순교입니다. 왜 저런 자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요, 도저히 저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유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나에게 핍박을 주어도 난 상관치 않습니다.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처럼 될 거고, 저를 구덩이에 가두면 저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를 바다에 던지면 저는 요나같이 될 것이고, 저를 돌로 쳐보십시오, 저는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저의 목을 쳐보십시오, 저는 세례요한처럼 될 것이고, 저를 매로 때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소스톰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산에 그 군데군데 있는 마을을 다니면서 많이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 또 전도하러 갔다가 그만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길 위로 새가 한 마리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새끼들이 둥지에 앉아가 짹짹거리고 어미새가 그 불길 위로 막 뱅뱅 돌며 어쩔 수 없이 막 날아다니는 막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불길을 끌어왔던 많은 동네 사람들도 그 광경을 같이 보면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끼 둥지에 있던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어미새가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날개를 펼쳐 자기 새끼 둥지 위로 덮으면서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그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썬다싱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도장처럼 늘 간직될 수 있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너로 나로 널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친오빠들, 호라비는 1장에 나오는 이복 오빠들이 아니고 8장에는 드디어 친오빠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오빠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솔로몬 안에서 소녀의 티를 벗고 성숙한 미인으로 딱 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솔로몬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벽 같은 그런 어미환과 또 망대 같은 그 성숙함을 지녀서 주님이 보실 때에 화평을 얻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를 마지막 장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더 드러내지 못했던 점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정말 잘했던 것은 제가 안식년을 다녀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또 사랑을 알아가게 된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예수 사랑, 교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